이번에는 연속으로 초점을 진행하는 CAF Continuous AF에서의 성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144K 번들 렌즈가, 전동줌 렌즈가 탑재된 상태입니다. 연속 AF에서는 셔터를 눌렀을 때 지속적으로 AF를 실시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편인데 지금 화면상에 잘 표현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AF를 변경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주 빠르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역시 SAF에서만큼의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역시 컨트라스트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이 정도의 연속 AF 능력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EMT는 메뉴를 통해서 풀타임 AF를 사용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방금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풀타임 AF도 연속 AF와 굉장히 유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만, Continuous AF보다는 좀더 느린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않는, 셔터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초점 형태를 스무스하게 변경시켜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실시 촬영에서 조금 더 빠른 반응 속도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배터리에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뭐 대체적으로 켜놓고 사용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